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봅시다. 263페이지 안전진단과 재건축사. 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안전진단을 거치죠. 이때 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는 미리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 등 기반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위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진단 시할 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붕괴돼가지고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반권자 인정한 거. 또 구조안전에 위임해서 가지고 사용금지 해놓은 것으로서 하지 말라라고 인정한 이반권자 위반한 거.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잔여 건축물들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바로 이제 금방 2번에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또 이미 다른 범위로 다 안전단 실시 등급을 매겨놨는데 D급, E급으로 확정된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 제한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맞고요. 4번. 이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동단 안전진단 결과의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한테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게 아니고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이 틀렸고요.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1번 예상 문제.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1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위의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한다. 틀렸죠. 주택단위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해야 되지. 공동택만 그러면 됩니다. 주택단지 안에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택도 있고 관리사무소인 건축물, 상가 건축물, 유치원 건축물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건축물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을 그 대상한다 그래야 돼요. 2번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의 소자들이 자기 단지 것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죠. 이반권자에게 요청서를 내려면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얼마의 동의서를 내야 되냐? 10분의 1이죠. 3분의 1 틀렸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기획별 정비계획 이반 시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시행. 맞습니다. 4번. 아까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해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받았던 이반권자께서는 며칠 내 바로 실시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바로 30일 내 한다, 만다. 라고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4번 20일이 틀렸습니다. 30일입니다. 그리고 5번 바로 사용금지에 해놓고 시도사가 인정한 것들은 바로 안전진단 대상에 한다. 시도사가 인정한 게 아니고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요. 266페이지. 7번 보겠는데, 사업 시행 계획과 정비 사업 시행 나와있죠. 1번. 재건축 사업 시행령 말이죠.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 시행계획서. 이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할 때꼭 포함될 사항이 있는데요. 아닌 것이 나오죠. 어떤 것이냐. 1번, 2번, 4번, 5번은 꼭 포함시키는데요. 3번. 임대주택의 건설계,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임대택 건설비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임대택 건설비를 정해가지고 임대택을 그 사업하면서 꼭 만들어서 내놔야 되냐? 재개발하고 주관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임대택 건설비율의 내용이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은 임대택 건설계획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작성하느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만 그렇다. 딱 알아주시고요.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68페이지 2번을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이다.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1번 지문은 좀 관심있게 봐두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바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비 몇 퍼센트를 미리 예측해 할 수 있냐? 30%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이 아니라 20%입니다. 그래서 30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3번 들어가겠는데요. 정비사업 시행이다. 옳은 그리기 되어 있죠.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재 얼마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정문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가요?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때 동의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것은 바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죠. 그래 얼마 이하일 때는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바로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재가 그 정비관에 몇 명 미만이면 저 안 만들고 직접 토지등 소재 시행할 수 있냐? 20명 미만일 때 그렇죠. 그래서 30인 틀렸습니다. 20명 미만일 때만 토지등 소재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3번 재건축 사업 조합사업 추진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사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런 규정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건축사업 조합사업 추진회가 구성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설립인가를 시차하자면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시행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재건축 사업 조합사업 추진회가 구성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사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때 이 토지등 소유자들이 좀만 더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2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데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인가를 계속 실시하지 않으면 시장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좀 틀립니다. 4번 조합설립 추진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0명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이 토지등 소유자가 바로 100명을 초과한다. 그럴 때는 5명 이상 이사를 두죠. 100명 이하면 3명 이상. 그래서
100명을 초과했네, 200명. 그러니까 5명 이상 일사로 되는데 이거 맞습니다. 4번 정확하게 맞고요. 5번 주호민 대표는 토이동 속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대. 맞죠? 그까지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두고 1명 이상 3명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 다시 거 보면 4번 조합 설립 추인에는 조합 설립 추인에 조합 설립 추인에는 아직 조합을 만들어진 상태 아니죠. 추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추인회 측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고 설립등기 했다.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어질 때 이 조합의 임원진으로서 조합장은 꼭 한 명을 두죠. 조합장. 그리고 이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는 한 명에서 세 명을 두면 되고요. 이사가 문제인데 이사는 그 사업장의 토의동 소유자가 100명 이하다. 그러면 3명 이상을 두고요. 그리고 100명을 초과했다. 그러면 5명 이상의 이사를 두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합설립 추인회 조직에는 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 추인회 위원은 바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하고 감사만 두는 것이지 이사는 두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좀 틀렸다. 다시 4번 다시 보겠는데 조합 설립 추인회는 이사를 둔다 안 둔다? 두지 않습니다. 조합으로 바꾸면 맞아. 4번 조합 설립 추인회를 지워버리고 조합은 그러면 맞아요. 조합은 토의동 소유자가 200명이면 5명 이상 이사를 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맞고 추인회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5번 주민 대표인은 토지동서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두고 감사를 1명 이상 3명 둡니다. 자, 그건 맞죠.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271페이지 예상문제 1번 봅시다. 정비사업의 시행자 해가지고요.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중요시해서 공부해야 되냐면은 바로 4번과 5번을 하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걸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일단 4, 5번. 재개발은 조합이 직접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조합원이 가반수에, 조합원 가반수 통해서 다른 자고 같이 공동시행도 가능하죠. 그때 공동시행은 시장수 등 토지등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공동 시행할 때는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역시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운수 등 토지지등사, 민간업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받으시고요. 자, 1번, 2번, 3번은 다 주관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건데 1번, 2번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3번을 좀 봅시다. 주관경 개선사업을 수용방식, 환지방식, 인가받은 관리체목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 A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와 세입자 세대수의 각 가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네들은 얼마의 돈을 받느냐? 3분의 3을 받아야 됩니다. 세입자 세대수는 가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3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을 보겠는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바로 2번은 꼭 좀 봐두세요. 2번 중요하니까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동의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주어 만들지 않고 토의 동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거. 20명 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면 되겠죠. 자, 4번을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조합설비인가 받아놓고 받은 앞부터 이인의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몇 년이 지날 때까지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3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이 틀렸고요. 넘어가시고 3번을 보겠습니다. 도심의 주관경 정비상 시공자 선정인데 틀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좀 잘 봐두십시오. 시공자 선정해가지고 시공자 선정 시기, 방법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정리하면 좋겠네요. 1번 재개발 사업 조합, 조합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조합, 조합이 시행되면 언제 시공자 선정하느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총에서 경쟁 입찰, 경쟁 입찰에 2회에서 입찰되는 수익약으로 선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그런데 이 조합이 시행자로서 시공자 선정할 때에 그 사업장에 조합 원수가 얼마 안 된다, 100명 이하다 그러면 조합총과 조합총에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이 정함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3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토의동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재개발 정비 사업장 만들지 않고 토의동호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신고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언제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때 얘네들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쟤네들 맞는 규약이 있는데 규약이 정하는 바 따라 시공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중요한데요, 사업 신고를 받은 후 규약, 규약이란 말 중요해요. 경쟁 입찰 그러면 틀립니다. 규약에 따라 시공자 선정한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사업 시행자는 시장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 입찰 수익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어민 대표라든가 토의동호 소유자 전체의가 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천해서 딱 그 자들한테 추천을 해서 올리면 추천한 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시공으로 선정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결국 주민 대표 구성이 토의동호 소유자가 분양받게 될 주택이니까 자기들이 선장 뭐 건설해서 아파트 건설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로 아파트 건설해서 그네들의 회사명이 무슨 아파트를 분양받아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4번 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내용으로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니까 맞고요. 20%. 그리고 이렇게 예치했던 그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했죠. 그래서 예치금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그래야 되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청산금 지급. 나머지는 맞고요. 넘어가셔서 276회 보면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내용인데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자, 1번과 2번은 묶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면 이 사업 시행자 중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철거를 당하게 된 상태가 됐다면 정비구역 내에 바로 순환주택을 건설해서 바로 임시 거주케 한다든가 해가지고 또 주택 그 구입 자금 용자할성 등 이런 조치를 꼭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이런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국가 지자체가 그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에게 이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라든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하고자 국가 지자체에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시설로 사용 신을 하면 국가 지자체는 원칙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대부료 사용료 면제한 상태에서 공짜를 빌려주죠.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이네들한테 사용 신청을 받기 전에 이미 바로 제3자에게 매매결 처리해서 바로 팔기로 됐다든가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줬다든가 사용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것은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공단체라든가 개인은 이자들한테 사용 신청 받아가지고 사용을 제공한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받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국가 것하고 지방 자치단체 것만 무상 사용이고 공공단체 것하고 개인 것은 유상 사용이라는 차이점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시로 사용했던 그 공간 사업이 시행될 때쯤이면 원상 복구해서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것. 자, 1번에서는 하이한다 했다 체크하고요. 2번은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 토지 주동사 등이 주로 그 시행자가 돼서 하는데요. 그네들이 그 사업자 건축가를 받는다든가 소유권 보호등기 이득기 할 때는 군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군택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적용된다가 틀렸습니다. 3번은 적용된다 틀렸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2번 다시 보겠습니다. 2번을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다시 읽어볼까? 국가가 아까 그 사업 시행으로부터 위로 임시 수용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로 사용 신청을 받았다. 그때 수용이란 말 좀 수정해 보세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수용이란 말 대신에 거주로 좀 수용해요. 용어를. 임시 거주 이렇게.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을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3자를 포함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맞네요. 자, 3번이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 정비사업 시행할 때 그 절차상 관리처분이 수립해서 시장수등한테 관리처분 인가받습니다. 인가가 떨어지면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정전토지 건축물로 소유자, 용익권자들은 정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식을 할 수 없기 시작하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용익권자들은 권리조정을 요구할 수 있죠.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금전만원 조건 행사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그때 금전만원 조건은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시행자가 대변자하고 원주인한테 구상해서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구상이 이루지 않으면 원토지용소유자가 받아갈 대지건축물을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바로 그 시행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죠. 자, 5번. 5번은 꼭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277페이지 6번. 임시 거주시설 설치.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 도시 및 할 때 도자가 빠졌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률상 임시 거주시설 설치. 틀린 거. 아까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지문들 읽어보시고요. 뭐가 틀렸냐? 3번만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으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거절하지 못하면 이게 틀렸죠.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또 거절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빌려주셨다. 그때 대부료 상금 면제된다고 그랬죠. 국가 그 지자체는 공짜 사용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맞은데요. 앞에가 틀렸네요. 자, 그리고 그 임시로 국가 지자체 것이 됐든 공공단체가 됐든 개인 것이 됐든 임시 거주 취하고자 사용했던 공간들 공사가 다 완료되면 깨끗이 치워서 원상 회복해줘야 되죠. 그래서 공사 완료한 날부터 30일에 임시 거주 시설 철거하고 원상 회복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 시설로 이용한 그런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유상사용이라고. 누 것은 무상이고 공장과 국가 지자체 것 꼭 구분하십시오. 자, 오늘은 예상문제 7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고 마무리 시죠. 정비법명상 재건축사업의 매도 청구다. 틀린 거. 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바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의 등을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고 그네들이 분양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바로 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에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의 등을 소유자라든가 그냥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라든가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조합원목으로 분양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틀린 것. 1번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사업계획 인가 고시에 따르면 종전가가 싹 확정된 날이죠. 감정평가법인이 동원돼가지고 종전가가 싹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자기 거 얼마짜리인 거 아니까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반대파들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야 사업 시행과 고시에 따랐다면 그날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 다시 해답할 것을 촉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촉구가 들어가면 며칠 이내에 답을 줘야 되냐? 2개월 이내에 답을 줘야 됩니다. 2개월. 그런데 2번 보시죠. 해답 촉구를 받은 그런 자는 촉구 받아부터 30일에 해답했는다. 틀렸어요. 30일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한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아니한 동의하지 않는 2개월한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한 걸로 간주해서 이제 반대표를 확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이 2개월한 기간 내에 바로 지금 해답이 없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반대파로 확정해서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가는데 그 2개월한 기간이 끝나부터 2개월 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의 등을 소유한 반대파하고 그리고 애당초부터 재건축 사업장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건축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4번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손실 보상을 공탁하면 끝이다. 손실 보상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는 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번 이 사후 경우에 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된다. 반대파 거 바로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으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거기까지 해두시면 되겠고 특히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을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이 정비법 일부 남은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의 내용까지 좀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